중국어를 좋아하고 중국어를 공부하며 중국어를 잘 하고 싶은 중국어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SK 합격 폭격기 양용우입니다. 차이나는 중국어 HSK 4급 쓰기 제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앞서서 우리가 쓰기 1부분은 어순배열 문제인데 총 1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한 문제당 5점씩이에요. 배점이 상당히 높죠. 자, 쓰기 1부분 출제 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급 필수 단어를 제시해서 뜻을 모르게 한다. 두 번째, 각각의 문장은 뭐가 있다? 어법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고 어순배열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한다. 그래서 우리가 쓰기 1부분은 어법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중요한 용어 정리 두 개만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름하여 기초어법 다지기인데요. 품사와 문장 성문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재는 230에서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보실게요. 자, 품사와 문장 성문 한번 보겠습니다. 품사란 뭐냐? 품사는 사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문장 성분은 뭐냐? 어로 끝나는 용어입니다. 주어, 수로, 목적어. 일단 이렇게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이걸 보실게요. 춘지에 춘절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품사는 명사예요. 혼자 있을 때는 이걸 주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목적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얘가 다른 단어와 모여서 하나의 문장이 되면은 문장 성분이라는 자격을 가져요. 주어라든가 수로라든가. 이해하시겠죠? 자, 품사는 지 혼자 있을 때 성별 같은 겁니다. 춘재는 명사. 하지만 이 춘재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와 모여서 문장을 이루게 될 때는 주어, 수로, 목적어라는 문장 성분으로 불려질 수 있다. 가능하겠죠? 자, 가겠습니다. 품사는 변하지 않지만 문장 성분은 바뀔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춘지에 따오라 하게 되면은 춘절이 왔다 라는 겁니다. 이때는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我在北京过春节. 过가 어떤 시간을 보내다 라는 뜻이니까 춘절을 보내다, 동사 뒤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어가 됐습니다. 아까 얘는 주어였잖아요. 여기는 목적어로 바뀌었죠. 자, 나는 북경에서 춘절을 보낸다. 같은 단어 품사이지만 어떤 단어 올려서 어떤 문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뀔 수 있다. 자, 이거 볼까요? 춘지에 치진하게 되면 춘절 기간, 이 기간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장 성분이 관용어라고 부릅니다.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것만은 기억을 하세요. 품사는 바뀌지 않지만 문장 성분은 바뀔 수 있다. 마치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남자잖아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집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만나면 거기에서 불려질 때 뭐라고 하죠? 남자야 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않죠? 아빠, 그리고 형, 아들, 뭐 오빠, 이렇게 여보, 이렇게 바뀝니다. 그게 문장 성분이고요. 남자인 것은 품사, 아빠, 오빠 이렇게 바뀌는 것은 문장 성분입니다. 다른 가족과 만났을 때, 가족 구성원과 만났을 때 그렇게 구별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품사는 고유의 성별,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 품사는 바뀌지 않는다. 고유의 것이다. 하지만 문장 성분은 뭐다? 문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자, 품사의 구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품사를 이제 주로 여러분들 12개가 있는데요. 품사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무슨 품사다라고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딱 6개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계사, 접속사. 계사는 우리말로 전치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낯설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동사하고 형용사 말고 이렇게 부사가 있는데 부사를 해석해 보면 이징 이미 또 모두가 非常 매우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뜻을 근거로 해서 부사는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내기가 좀 어려워요. 매우 길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자, 그래서 부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사는 동사, 형용사를 꾸며주는 존재이다. 부사는 동사, 형용사를 꾸며주는 단어 부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사라는 게 있는데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를 향하여 누구누구에게 어디로부터 다 뭐가 들어가면 띵띵띵 물결 무늬가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계사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연계라는 거죠. 누구누구와
但是, 그러나, 게다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도 하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기도 합니다. 나와 너, 我和你. 但是呢, 而且 같은 경우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합니다. 나는 그녀를 좋아해, 但是. 하지만 그녀는 날 싫어해. 이렇게 접속사, 연결하는 게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동사하고 형용사하고 뭐가 다른지 좀 많이 헷갈려 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얘기해 줄게요. 동사는요, 목적어를 동반할 수 있어요. 형용사는요, 목적어 동반 불가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에요. 예를 들어서 따서 청소하다 방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청소했다, 방을 청소했다. 근데 깐증은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방을 깨끗했다? 말이 안 되죠. 목적어가 올 수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만 형용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 자, 동사는 진행이나 청유형이 가능해요. 하지만 얘는 형용사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안 되는 게 맞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파워는 동사 달리다죠. 달리자 총 진행형. 아, 미안합니다. 정유형 달리자. 그다음에 달리고 있다 진행형 가능하지만 파워 형용사 파워는 진행형이 불가하죠. 빠르고 있다. 그리고 빠르자 안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뭐뭐 하다라고 해석되는 단어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이게 이 기본형이 같다 보니까 뭐뭐 하다라고 해석되니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지만 형용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의미로 봤을 땐 동사는 청유형, 진행형이 가능한데 형용사는 그게 불가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품사 주의사항은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동사와 형용사는 뭐가 될 수 있다? 명사처럼 쓸 수 있다. 자, 형태의 변화는 없는데, 원래는 동사인데, 명사처럼 쓸 수 있어요. 샤오, 여러분들, 동사, 웃다죠. 그리고, 니엔칭, 젊다. 형용사잖아요. 근데 이걸 명사처럼 써볼게요. 샤오, 예시, 웃음 역시도, 무엇이다? 훌륭한, 젠션, 윈동. 건강, 운동이다. 여기서는 웃다도 이렇게 하지 않고 웃음은 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렇죠. 동사이지만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는 명사처럼 기능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年轻, 젊다라는 형용사 있지 않습니까? 젊음은 有, 있다, 很多好处, 많은 좋은 점이.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동사와 형용사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위치에 따라서 명사처럼 쓰일 수 있다. 형태의 변화 없이 웃음 혹은 젊음이라고 쓰여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형용사는 동사를 겸하기도 한다.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형용사이면서 동사인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풍부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풍부하다잖아요. 풍부하다. 그러면 동사가 되면은 뭐뭐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풍부하다에서 하게 하다라면 풍부하게 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실까요? 타더 공조 징엔 헌 펑후. 그의 업무 경험은 매우 풍부하다. 업무 경험은 풍부하다라는 건 형용사죠. 근데 루이싱 거의 펑후. 거의 조동사 뒤에서는 동사예요. 여행은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워먼더 징리. 우리의 경험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형용사이면서 동사이기도 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펑프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문장 선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품사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이번에 문장 성분 주어, 수로, 목적어라는 것들이 어떤 건지 조금 확인해 볼게요. 아시겠죠? 자, 먼저 주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행위자다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행위자만이 주어가 되는 건 아니다. 정확한 주어의 개념은 서술의 대상을 주어라고 한다. 진디엔 헌렁. 이게 수로죠. 오늘 춥대요. 이게 오늘은 행위자가 아니지만 주어입니다. 타먼 야오취 바산. 그들은 등산하려고 한다. 이건 행위자가 맞죠. 근데 여기 보세요. 나거원티 이징 쥐해줘야라.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그 문제가 행위자입니까? 오히려 당하는 대상이죠. 당하는 대상도 주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건 형용사예요. 젊음,
형용사가 주어가 돼요, 지금. 타드스, 죽다죠? 동사가 뭐가 됐나요?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의 죽음은 쫑위탈산, 태산보다 무겁다라는 건데. 자, 改变一个人 很困难. 얘가 주어거든요? 사람을 바꾸기는 아주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다는 동목구가 주어가 됐습니다. 我们明天去. 우리는 내일 간다 라는 하나의 문장, 절이라고 하거든요. 문장 안에 문장을 절이라고 합니다. 혹은 주술구, 또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가는 것이 비교적 적절하다. 그 다음에 춘지의 치지의 춘절 기간에는 거행한다. 시간도 주어가 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워먼자 후진, 우리 집 부근, 신카일러, 새로 열렸다. 超市, 슈퍼마켓이, 장소가 주어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아, 잠깐만 이거 볼까요? 샤위는 비가 오다죠. 이건 주어가 있어 없어요? 주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쇼지, 휴대폰을 깨워, 나에게 줘. 역시 주어가 없죠. 명령문일 때. 이처럼 주어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주어가 없을 수도 있다. 오케이. 자, 이것만 기억할게요. 주어라고 해서 꼭 명사만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다. 형용사도 동사도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걸 아까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수로인데요. 주어하고 수로,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게 렁, 바산, 제주에 주어를 설명하는 부분을 수로라고 합니다. 어떤 품사가 수로가 돼요? 동사하고 형용사가 수로가 된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실게요. 아시겠죠? 형용사, 동사. 어떤 품사가 수로가 된다? 동사나 형용사가 수로가 된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타, 거즈, 헌가오. 그는 키가 크다. 워, 나는 신칭 부허. 여러분들 조금 낯설겠지만 여기서 대조는 예입니다. 그는 어떠하다? 그는 키가 크다. 나는 어떠하다? 나는 기분이 안 좋다. 이걸 보면은 하나의 주술구가 있는데, 키가 크다, 기분이 안 좋다. 자, 주술구도 뭐가 될 수 있다? 주술구. 또 수로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장을 주술, 수로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처음에 아까 뭐라고 했나요? 동사, 형용사가 수로가 된다. 하지만 뭐도 될 수 있다? 주술구도 수로가 될 수 있다. 요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목적은 보통 동사 뒤에 오는 겁니다. 그죠? 보시면은 타흐, 그는 마신다. 니우나이, 우유를 마신다. 니우나이가 목적어입니다. 타드 반파, 그의 방법은 취더라, 취득하였다. 동사 나왔고 목적어 헌하오다, 샤구어, 좋은 효과를 거뒀다. 자, 동사 뒤에 오는 동작의 대상, 이걸 목적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완을 해볼게요.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면 보통은 명사다 이런 생각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시면 뭐 다수한, 나는 계획하고 있다. 뭐를? 여행 갈 계획을 하고 있다. 이게 여행 가다 동사가 목적어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타죄더, 그녀는 뭐뭐라고 느낍니다. 헌치과에,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형용사, 형용사가 목적어가 됐죠. 그 다음에 我这次来, 내가 이번에 온 것은 是 무엇이다. 为了你, 이건 계사구가 목적어가 된 겁니다. 为了가 뭐뭐를 위하여라는 계사거든요. 네, 얘도 목적어가 될 수 있다. 계사구도 목적어가 될 수 있다. 자, 我相信, 나는 믿는다. 무엇을? 你一定能成功, 너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건 하나의 문장이 목적으로 맞았죠. 자, 역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내용은 뭐다? 목적어라고 해서 꼭 명사만 되는 건 아니다. 요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이거 보세요. 여기 최고 추가할 게 뭐냐면은 와이미엔 짜이 시아 위. 여러분들 시아가 내리다잖아요. 위가 비고요. 그럼 비가 온다죠요. 근데 이게 시아 동사 뒤에 있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예요. 목적어라고 해서 꼭 을, 를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말 어법이랑 중국어 어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어는 목적어를 빈어라고 부르거든요. 빈어라는 것은 손님 빈자를 쓰는 건데 동사 뒤에 손님으로 와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 말하는 목적어가 우리 한국어의 목적어보다 범위가 더 넓어요.
그래서 시야 위에서도 위가 목적어라고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위는 비가라고 해석하지만 목적어이다. 왜? 동사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는 why man이 주어예요. 밖은 어떠하다? 밖은 비가 오고 있다. 비가 주어가 됩니다. 아, 목적어가 됩니다. 자, 여기 보여요. 家里 집안에 라이러 왔다. 이웨이커는 한 손님을 왔다 합니까? 아니죠. 한 손님이 왔다. 역시 여기도 이 비가 이렇게 해석되죠. 자, 포인트는 뭐다? 목적어가 무조건 을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목적어에서는 뭐 이가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목적어는 동사 뒤에 있는 것이고 명사만 되는 것은 아니다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관용어인데요. 여러분, 관용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을 이 부분을 관용어라고 불러요. 나의 집, 我的家 하면 我가 관용어예요. 똑똑한 학생이면 聪明的学生 하면 聪明이 관용어라고 부릅니다. 자, 보실게요. 他的办法, 그의 방법은 취득하였다, 很好的效果만 좋은 효과를.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죠. 그럼 여기서 관용어를 찾아보면 뭐냐면은 품사로 따져볼게요. 자, 办法, 명사죠. 그리고 效果 역시 명사입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이 관용어라고 불렀죠? 他가 지금 관용어가 되고 있고요. 很好的, 很好가 지금 관용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걸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용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은 형용사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용어고요. 품사의 제한 없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한 없이 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明天은 내일이라는 명사, 어떤 명사냐면 시간 명사예요. 내일의 회의는 明天的会议 取消了. 회의라는 명사를 수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사도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어가 될 수 있다니까요. 자, 我借的书 하면 책이잖아요. 무슨 책? 내가 借 빌린 책. 이거는 동사, 借가 빌리다니까 동사도 관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형용사만 관용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를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他对工作的态度很认真. 여기 더가 있으니까 이게 명사예요. 태도가 아주 진지하다가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他的态度도 수식관계이지만 对工作 이것도 수식관계예요. 对는 무엇무엇에 대하여라는 전치사, 개사거든요. 개사, 이제 개사라고 부를게요. 일에 대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일에 어떤 태도? 일에 대한 태도라니까. 이것은 얘가 태도를 수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수식어에는 이제 묘사성 수식어라는 것과 제한성 수식어라는 거 있는데 얘는 어디에 대한 태도, 제한성 수식어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역시 포인트는 뭐다? 관용어는 뭐다? 어떤 품사를 수식하는 부분이다?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이다. 그럼 관용어라고 생각하면 늘 형용사다. 형용사가 관용어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지만 그렇지 않다? 품사의 구분 없이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습니다. 자, 관용어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 가능하시겠죠? 자, 부사어 그리고 보어. 자, 두 개 남겨놓고 있는데 자, 236페이지 잘 보고 계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부사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죠.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분을 가리켜요. 가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사어라고 하면 부사를 떠올리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树上的叶子已经掉光了. 이걸 해석하면 나무 위에 잎이 이미 어떻게 됐다? 떨어져서 꽝 아무것도 없다. 꽝은 이때 빛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이라는 결과보입니다. 남은 잎의 잎사귀가 이미 다 떨어졌다. 떨어졌다를 수식하니까 이 부사가 지 혼자는 부사예요. 품사는. 부사가 뭐가 됩니까? 부사어가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겠지요. 근데 부사만 부사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볼게요. 자, 위치를 보면 동사 앞에 부사가 왔죠. 부사어가 왔죠. 근데 밑에 볼까요?
下个月 다음 달에 我去 나는 간다 중국 그래서 여행한다 여기서는 다음 달에 가서 다음 달에 여행한다 라는 거잖아 주 부사어가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다 라는 점 자 부사는 부사어는 뭐다? 동사 형용사 앞에 오는 거지만 주어 앞에도 이 부사어라는 것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 예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 좀 날렸네요. 부사어는 혹은 부사는 동사 형용사 앞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부사는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성분이다. 부사어 죄송합니다. 부사어는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성분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부사가 부사어만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한번 보실게요. 我们 明天去 我们 明天出发 明天이 내일이라는 시간 명사요. 아니 시간 명사가 동사를 수식했네. 명사도 부사어가 될 수 있다. 특히 시간 부사 시간 명사 그래요. 그 다음에 我仔细的检查了 检查 검사하다 나는 꼼꼼하게 혹은 자세하게 검사하였다라는 게 仔细는 원래 자세하다라는 형용사예요. 그럼 형용사도 동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더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나중에 또 배우게 되실 겁니다. 3번 마마 헌 딴신더 수어라 자 엄마가 어떻게 얘기했죠? 말을 해서 어떻게? 헌 딴신더 매우 걱정하며 말했다. 여러분 딴신은 품사가 뭘까요? 동사입니다. 걱정하다. 걱정하다. 동사도 다른 동사를 수식하는 뭐가 될 수 있다? 부사어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고정관념이 서서히 깨어지죠? 부사 니꼴 부사어 아니에요. 부사는 부사어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다른 품사들도 부사, 동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부사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와, 요거는 교재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더 좋은 예문을 바꿨어요. 나는 기다린다 너를 이 문장에서 어디에서 기다린다? 在 카페팅 커피숍에서 기다린다. 그러면은 在 카페팅이라는 정체는 개사구가 들어간 개사구거든요. 개사구도 동사를 수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명사도 부사어가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부사어가 될 수 있고 동사도 부사어가 될 수 있고 개사구도 부사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했습니다. 부사어는 뭐다?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성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호입니다. 자, 보호. 보호라는 것은 보자가 무슨 뜻이냐면은 보완하다의 보자예요. 보완하려면 앞에 와요, 뒤에 와요. 뒤에 오게 되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탐은 表演的 그들은 공연하는 게 很精彩 아주 훌륭하다 이게 보호가 돼요. 그들은 공연하는 것이 아주 훌륭하다. 근데 보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뒤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 더입니다. 구조조사 더. 이걸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것이 어떠하다라고 해석한 게 좋겠습니다. 자, 树上的叶子 나무 위에 잎이 이징 掉光了 자, 掉가 아까 떨어지다라는 것이었고 꽝은 아무것도 없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얘는 결과 보호라고 합니다. 보호에는 여러 몇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정태 보호 혹은 정도 보호라고 하고 얘는 결과 보호라고 합니다. 얘는 우리가 보호편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보호는 뭐다? 동사 형용사 앞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라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출판이라는 단어가 睡觉라는 단어가 이게 이합 동사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호라는 걸 넣어야 될 때 만약에 吃完饭后라는 말을 만들어주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순수하게 동사는 吃라는 말이에요. 그 吃饭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吃饭 그리고 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完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동사 때문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쏙 들어가게 됩니다. 吃完饭后 이걸 듣기 할 때는 마치 저녁을 먹고 나서처럼 들리는데 이 글자를 보면은 밥을 다 먹고 나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동사나 형용사 뒤에 보호라는 것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睡觉도 마찬가지거든요. 잠을 자다요. 그럼 우리가 잠을 늦게 자다라고 하는데
중국어 시골에는 잠을 자는 것이 늦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보어를 써서 그러면 睡得很晚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을 자는 것이 늦다. 왜냐하면 짜오는 어법적으로 잠이라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쓴다면은 睡觉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한 번 더 쓴 다음에 보어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역시 보어편에서 좀 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고요. 포인트는 뭐다? 보어는 명사나 형용사 뒤에 보완해주는 성분이다. 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강 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제 쓰기 일부 문제를 풀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것은 무조건 적용시키고 문제를 푸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문장 보시면 샤오왕더 나이나이 샤오왕의 할머니가 헌가오싱더 아주 기쁘게 接受了 받아들였다 린쥬 이웃의 야오치우 요구를. 여러분 이 문장은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 좀 더 쉬운 내용을 내가 살짝 바꿨습니다. 좀 바꿨으니까 아마 교재는 지금 없어요. 이 문장에서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더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땅지자 뒤에는 뭐가 온다? 동사가 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오고 땅지자 뒤에는 뭐가 온다? 뭐뭐뭐 하게 라고 해서 동사가 온다. 그리고 동사를 보면 받아들였다. 동사를 보면 항상 뒤에 목적어를 넣는 습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쓰기 1부분 2강 때부터 풀게 될 쓰기 1부분 실제 풀이에 있어서 이 원칙을 늘 다루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쓰기 1강에서는 우리가 어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 약속을 공부했습니다. 품사가 무엇이고 문장 성분이 무엇이고 품사 주의점이 무엇이고 문장 성분의 특징은 무엇인가 요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할수록 제가 같은 용어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겁니다. 나는 어법을 몰라. 나는 어법이 헷갈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듣다 보면은 자기 것이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어법 얘기를 할 때 크게 용어 두 가지를 꺼낸단 말이에요. 품사, 문장, 성분. 배척하지만 마십시오. 자꾸 모방하고 따라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쓰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중국어 체계가 확 잡히게 될 겁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쓰기만 잘하면은 앞으로도 중국어를 탄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마련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네, 자 차이나는 중국어 외치지게 4급 자 쓰기 1부분 제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자 신고와 再见.